신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신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신을 열심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신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 운명을 탓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탓하지 않아요. 자기 운명이 이래서 이렇다, 뭐 저래서 저렇다, 운명 때문이다, 뭐 절대로 탓하지 않습니다. 운명을 탓한다는 것은 인연을 탓한다는 거고 나의 환경을 탓한다는 겁니다. 그 이런 걸 부정하는데 신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운명을 탓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거지요. 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운명을 탓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 잘못을 두 번 범하지 않는다. 한 번은 범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신도 뭐 한 번 정도는 봐줍니다. 근데 두 번 반복해서 범하면 안 봐줍니다. 그래서 큰 잘못은 두 번을 반복을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반복을 안 하게 되냐면은 처음에 잘못했을 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습니다. 깨달으니까 그게 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본다는 거죠. 자기를 객관화시키가 돌이켜 보는 안목. 이것이 신의 도움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주관대로 막 이렇게 신을 찾아가 뭐 한다고 해도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세 번째, 참회를 한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참회를 합니다. 이 참회는 뼛속 깊이 사무쳐가지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또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자기 생각과 마음을 반드시 고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큰 잘못을 한번 범해도 다음번에 재기가 되는 겁니다. 신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또 하나인데 마음속에 그렇게 큰 불만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불만, 사회나 바깥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자기 처지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인간이니까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불만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 자신을 괴롭힐 만큼 크지를 않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불만 속에는 신이 깃들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탐욕이 별로 없습니다. 부족하죠. 물론 부족해도 꾸준히 이어가는 그 성실하게 자기 그 상황에서 할 바를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들이 이게 역시 신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신의 도움을 받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좀 쌓이고 나면 신이 큰 복을 줍니다. 그때 신의 도움인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좀 갖추어지는 바탕 하에서 이제 신을 믿을 때, 그때 신을 믿는 그것이 신의 도움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신의 도움을 이제부터 좀 받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신을 믿으면 언젠가는 신의 도움이 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